사상 유례 없이 3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유감입니다. 지금 예전에 저희가 야당이었던 시절, 여당이었던 시절에 보면 제가 자료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걸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19년에 추미애 의원 개인정보 관련 전부 비동의하셨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녀 병력 부동산 거래 내역 본인 자출 다 거부하셨습니다. 이우성 방송통신위원장 초대 문재인 정권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은 보존기간이 지난 제출할 수 없는 자료 포함해서 모두 88건의 자료 제출이 안 됐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5대 원칙 뭐 위장전입, 논물표준, 세금탈루, 병역 면피, 부동산 투기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셨습니다. 홍종환 중소벤처부 장관 개인정보 보호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분도 미동의하셨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 법인카드 내역 제출 거부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차남 증여세 지형 관련 납부에 관한 소명자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개인정보 청문회에서 답변 등의 핑계로 자료 다 거부하고 그중에서 145건은 끝까지 미제출했고 이거는 개인정보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것 때문에 청문회를 이틀이나 3일을 연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자료들이 불충분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3일 정도 가면 너무 소모전이고 결국 개인 신상 털기로 가는 것들이 너무 지금 저희들한테는 소모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선례가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OTT 지원 사업들을 참 많이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면 뭐 국제 OTT 포럼을 한다거나 해외 OTT 시장 및뭐 이용 형태를 조사하는 그런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K 콘텐츠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많이 팔리고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최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별 존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7,500억 원, 7,7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OTT 사업자, 티빙, 웨이브, 왓챠의 경우에는 특히 티빙과 웨이브의 경우에는 합쳐서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막대한 액수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OTT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되는 게 바로 그 콘텐츠 제작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세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 포럼이라는 것까지 구성을 해서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 진출이라고 봐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시장 판매 마케팅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도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통신 요금 같은 거는 많은 제한을 하고 있고 실제로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단통제도 풀리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 이용료가
30-40%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치고 이거 안 보고 안 쓰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놓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규제 기관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률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도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과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저희의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상의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콘텐츠 수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런 플랫폼 사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방송에만 너무 매몰돼 있는데 실제 국민들의 관심은 다들 OTT 사업, OTT에 관련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나중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통위원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